워스그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난 쉐이다 랩비의 2024의 쉐이다 제가 반응 영상을 올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음 영상은 바로 랩비에서 출전한 세븐티나잇의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티나잇이 랩비에서 나왔어요.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세븐티나잇을 한국에서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지금 원이라는 뮤직비디오가 되게 반응이 뜨거운데 만약에 이 여세를 몰아서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되면 랩비엣에 참가할 의향이 있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근데 나오게 됐네요. 가볍고 플로우가 때로는 날래면서도 되게 좀 그 칠하면서 날카로운 플로우들을 또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래퍼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턴업 시키는 음악을 세븐티나잇이 잘 만들잖아요? 일단은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만나본 래퍼가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됐고 베트남에서 유명 힙합 프로그램인 랩비엣에 출전하는 거 보게 되니까 좀 신기해요. 신기하고 그리고 저는 랩비엣에 출연하기 이전 원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엄청 뜰 때 이제 그를 알기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떻게 지냈는지를 그래도 가사나 뭐 직접 얘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잖아요. 이 TV쇼를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도 본인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에서 생활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들고 나온 경연곡에서도 한국어 가사가 조금씩 있어요. 한국어 가사가 조금씩 있어. 그래서 자신이 한국에서 살다 온 것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뭔가 한국어 가사도 조금씩 넣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패스 받은 게 아쉬운데 일단 경연을 저는 이미 한번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보고 제가 봤을 때는 긴장을 많이 했어. 긴장하지 않고 했다면 4패스를 받았을 것 같은 곡이었어요. 어쨌든 지금부터 세븐티나잇의 경연곡 The Doe이라고 이거 하죠? Death It이라고 구글 번역을 해석을 하던데 예, 영상을 보면서 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eventy-Nine은 뭔가 이런 TV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는 래퍼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들었을 때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어우. 아니 제가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플로우가 좋잖아. 플로우가 괜찮아요. 사람들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플로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오. 방금 카메라에 잡혔듯이 저스타티도 좋아하잖아요. 그렇다니까. 야, 되게 플로우가 물 흐르듯이 자유롭고 유연하게 가잖아요. 저는 이게 세븐티나잇의 강점이라고 생각해. 나 근데 좀 야속한 거 있어. 여기 카릭하고 수보이한테 카메라에 잡혔을 때 모습은 이 곡을 굉장히 즐기고 좋아하는 듯한 느낌인데 정작 패스를 주지를 않는 이유는 모르겠어. 이 곡에 맞춰서 되게 흥겨워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아 이 곡을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 라고 또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잖아요. 패스를 주지 좀. 제가 1회차에 지금 나왔던 참가자들 중에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븐티나잇이 제일 좋을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긴장해서 그렇지 엔터테이닝적인 면도 세븐티나잇이 충분히 갖고 있어서 괜찮아.
근데 진짜 이 곡 들으니까 눈 감고 탁 들으면 진짜 에넬리 차파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에넬리 차파의 그런 감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플로우를 변화도 주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되게 꽂힐 수 있는 플로우들을 중간중간에 잘 배치를 해놨다는 거지. 그냥 들어보세요. 플로우가 비트가 있으면 그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플로우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듯한 벌스들이 들리니까 일단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사는 이해하지 못했어도 발성도 좋아요. 이거 장난 아니야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아마 랩비의 경영 무대에 봤던 가사들 중에 한국어 가사를 최초로 사용한 사례가 아닌가. 한국어 표현도 베트남어 랩 가사에 조금씩 녹일 수가 있다는 것도 이것도 세븐틴나잇의 장점이지. 오! 갑자기 약간 전통식 멜로디가 나오면서 곡의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돼서 저는 이거 본 경연 딱 봤을 때 깜짝 놀랐어. 뭘 하려고 그런 거지? 근데 좀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죠.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뭔가의 그런 장치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긴장했어. 긴장하지 않았으면 이건 분명히 4패스였다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 회차 때 나왔던 래퍼들 중에 저는 이 곡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퍼포먼스도 마음에 들었는데 긴장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분위기는 좋았다. 그리고 자유자재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그 플로우가 아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장난 아니야 같은 이제 한국식 표현들을 가사에 집어넣은 것도 굉장히 재치 있었고 멋있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긴장하는 바람에 긴장할 수도 있죠 제 생각엔. 근데 워낙 그런 게 있어요. 세븐틴나잇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익살스럽고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과 뭔가 좀 진취적인 그런 무브먼트가 좀 있는 영상들을 찍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좀 뭔가 랩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엔터테이닝적인 요소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이 무대에서 좀 그런 게 발휘가 됐으면 좋겠지만 긴장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었다. 랩비엣이라는 TV쇼의 취지에 딱 맞는 무대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븐틴나잇이 이번 랩비엣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전 조심스럽게 상위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다른 커리어 있는 래퍼들도 좀 나오겠지만 분명히 세븐틴나잇의 재능과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음악을 만들었고 또 한국에서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경쟁력이 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또 제가 또 유일하게 만나본 베트남 래퍼이기 때문에 더 응원하게 되는 것도 있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